아이쿠 제군들 안녕, 제이제이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한가득 무언가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무언가가 무언가, 어렸을 적에 한 번씩은 가지고 놀아봤던 기억이 있는 장난감들을 이렇게 왕창 우장창 그냥 모아왔습니다. 추억의 장난감 가지고 놀기, 지금부터 한번 가지고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JJTV 구독 플리즈. 제가 사실 지난번에 불량식품 컨텐츠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어렸을 적에 먹어봤던 불량식품들을 여러분들께 얘기를 해드리면서 제 경험들을 또 얘기해드리고 이랬더니 많은 분들이 또 공감해주시고 재밌게 봐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장난감 컨텐츠도 약간 그런 느낌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아마도 지금 어린 친구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은 JJ 삼촌은 어렸을 적에 저런 걸 가지고 놀았었구나 라고 볼 수도 있고, 아마 뭐 20대 후반부터 한 30대 초중반 분들께서 보시면은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실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하나씩 가지고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억은 방울방울이니까 비눗방울 한번 불고 갑시다. 이거 목걸이인데? 오, 들어가요? 네, 들어가요. 자, 이렇게 해서 재밌다 이거. 아! 이거 되게 크게 막 불었었는데 퐁퐁 좀 섞어야 되나 이거? 아, 네. 아, 아무튼 원래는 퐁퐁을 섞으면 좀 더 찐득찐득해져서 바닥에다 이렇게 해갖고 여기 이렇게 우욱, 편집으로 해주세요. 우욱 뭐 요런 느낌 만드는 게 되는데, 오늘은 이것만 가지고 놀 게 아니기 때문에 빨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비눗방울, 네, 첫 번째 건 비눗방울이었고, 자,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칼! 아니 솔직히 이걸로 뭐를 자르거나 할 거는 없어요.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좋다고 재밌게 갖고 놀았었어요. 이거 기억하시는 분들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햇빛을 받으면은 이게 보라색으로 바뀌었었어요. 맨날 이런 거 가지고 놀고 휘둘르고 놀아요. 그러다가 막 애들 때리고 막 울고 막 친구 엄마 쫓아와서 혼나고 막, 꼭 하나는 딱 꺼내면은 이게 기억자로 끼어있어요. 요 느낌 아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저만 아는 게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요즘 거는 좀 발달을 해가지고 보세요 여러분. 렛츠고! 천하무적 파워컵! 천하무적 파워컵! 막 소리 나요. 나의 칼을 받아라! 이게 다치대 없어요? 괜찮아요? 많이 놀랬죠? 예. 네. 요거 빠지면 안 돼요. 요거 칼라풍선 따단. 아, 요거 조금 찐득찐득한 그 점성이 있는 액체인데 요거를 빨대 끝에다가, 아,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잘 묻혀주고. 아이씨, 이거는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재밌죠? 아, 이런 거를 가지고 놀았어. 뭐가 재밌다고? 운동회가 끝나면 이 막대가 바닥에 뒹굴었다고. 또 운동회 때 많이 가지고 놀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요거! 종이총! 이거는 애들 약 올리기 딱 좋아요. 한 1m 거리에서 친구 뒤통수에다가 한 대 톡 쳐놓고 도망가는 거야. 요 새끼! 아, 요 새끼 하는 나 이렇게 치는 거야. 이게 그냥 손으로 때리고 튀면은 잡혀요. 근데 얘는 안 잡혀요. 이렇게. 재밌다 이거. 싸움 잘하는 애들은 친구 거를 뺏어가지고 쌍권총. 그냥 뿅 때리고 도망가는 게 아니고 빠박 때리고 도망갈 수 있는 조립식 스티로폼 떼기 글라인더. 아, 이것도 많이 가지고 놀았었어. 아! 지금은 뭐 부러져도 아무런 감정도 없고 그냥 어렸을 땐 이런 거 부러지면 울었는데, 이걸로 고무줄을 당겨요. 그 다음에 놓으면 어떻게 돼? 날아가. 와우! 3, 2, 1. 호호! 이거 재밌어. 아, 하지 말라고. 아, 이거 튀고 와. 이러고 놀았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요거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요거를 이렇게 하면은 그림이 그려집니다, 요렇게. 그래서 요걸 돌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우려면 어떻게? 이렇게 하면 지워져요. 그래서 지금부터 자동차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삐.
아, 이 저쪽 아이씨 삐삐삐 지금 자동차 그렸어요? 자 바퀴 그릴게요 삐 오. 자 터진 바퀴 달리다가 갑자기 지금 타이어가 터질 상황을 묘사한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런 다음에 창문을 그립니다 자, 자동차 크, 당장이라도 탈 것 같아 크, 내가 끌고 다니는 차보다 더 좋을 것 같아 크, 잘 그리는 애들은 원을 그리거든요 이걸 동시에 하면은 막 대각선으로 이렇게 가요 잠깐만 이거 내 인생의 내리막길이 아씨 요거는 빠지면 섭섭하다 물총인데 그 100원 200원짜리 있어요 조그만 거 진짜 한 손에 딱 쥐어지는 거 요만큼 돌고래만 하겠다 이거 맞으면 기분 더럽게 나빠 딱 해갖고 아 이게 어디 맞았을 때 제일 기분 나쁘면 콧구멍에 쑥 들어갔을 때 자고 있을 때 여기다가 대워놓고 싸고 도망가고 막 이런 애들도 있었어요 이게 찍 나가기 때문에 옷에다 그림도 그릴 수 있을 정도로 예, 스킬이 뛰어나는 친구들은 예, 아무튼 예, 고런 물총 아하 힘이 좋구만 이제 이거는 요즘 친구들도 알 것 같아요 찍찍이 찍찍이 딱 해서 어 엔간하면 다 붙어 안 보고 눈 감고 딱 던져서 해도 붙어! 봤어? 둘이서 이걸로 캐치볼을 해요 이렇게 해서 찍찍이로 캐치볼 하면은 이 잡을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아 이렇게 해서 밑으로도 빡! 보관도 간편하게 초등학교 때 수업시간에 캐스터네치가 준비물인데 빼먹었으면은 이걸 꺼내면 요거는 기억 많이 나실 거예요 놀이공원 같은데 인천대공원, 자유공원, 수봉공원 막 이런 데로 소풍 가고 그러면 요런 거 하나씩 꼭 가지고 놀았어 요것도 아프진 않거든요 맞았을 때? 둔한 친구들은 맞아도 몰라 아프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얍삽하게 때려야지 친구가 열받아서 쫓아와요 한 요정도를 놓여갖고 이렇게 해서 그냥 살짝 아... 저는 이거에 대한 추억이 조금 있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쉬는 시간 끝나는 종 쳐가지고 선생님 들어오시고 오케이 이제 책을 펴야겠다 그리고 이걸 내려놓으려 그랬어요 책상 서랍이 꽉 차갖고 책가방 안에다 놓다가 뿅 올라가서 선생님이 딱 본 거야 바로 그때 딱 말도 안 되게 진짜 야 임재훈 나와 어렸을 때 그런 거 변명하잖아요? 그러면 선생님도 안 들어주거든요 무조건 나와라 했으면 맞는 거거든요 나는 진짜로 집어넣으려고 그랬는데 선생님은 믿겠어요? 안 믿는 거죠 나가가지고 진짜 억울하게 손바닥 저한테 세댄가 맞았어요 이거 어렸을 때 지금 어린 친구들은 모를 수도 있는데 이 삼촌이 어렸을 때는 학교에서 막 손바닥도 맞고 막 그랬어요 막 프로펠라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플라스틱을 올리면은 이렇게 해서 돌아가서 날아가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줄을 당기는 방식이 있어서 오늘 두 가지 다 갖고 왔습니다 이거를 위로 빡 올리면은 이게 위에 날아가서 천장에 붙어요 자 갈게요 하나 둘 셋 멋있죠? 이게 야외에서 가지고 놀면은 생각보다 되게 높이 올라가고 이런데 천장에서 하면은 천장에 이거 휙휙휙휙휙 이게 회전이 끝날 때까지 붙어 있어요 개멋있어 이거 아 너무 세게 해서 금방 떨어졌다 이제 두 번째 방식이 줄 당기는 거 여기가 회전을 해요 이렇게 당기면은 예. 하늘 위로 높이 날아갑니다 자 해볼게요 붙어있어 아이씨 멋있어 나 한 번만 더 할게요 원, 투, 쓰리 집에서 하면 등짝 스매시 집에서 하면 등짝 스매시는 엄마 없을 때 해야지 운동회 하면 빠질 수 없는 장난감 요거를 누르면은 공기 압으로 이렇게 움직여요 너 왜 이렇게 못 달리냐? 폭신한 거 좀 깔아줘야겠네 이거 이거 만두 건데 아이씨 넘어! 그걸 못 넘어? 이게 말이 되냐? 야 아 이거 고장 났나? 이렇게 답답하진 않았는데. 자 그리고 요거 중심 잡는 독수리. 짠. 이거 모르시는 분 없죠? 이거는 요즘 친구들도 알 거예요 꼭 사람 지나다니는 아파트 계단 같은 데 걸터 앉아가지고 윗집 아줌마가 아 안녕하세요 그러고서 아줌마 지나갈 때까지 이렇게 기다렸다가 앞으로 딱 해가지고 멋있게 딱 해서 이렇게 하면은 요즘 거는 소리가
이게 플라스틱이거든요. 근데 우리 어렸을 때는 어땠습니까? 쇠로 돼 있었어요. 근데 요즘 거는 안전을 생각해서 플라스틱으로 바뀐 것 같은데, 옛날에는 우리가 쇠로 된 거를 가지고 놀다 보니까 한 중간에 꼬여 있고 접혀 있고 이러면은 개짜증 나요. 아무튼 요거는 추억 속으로 안녕. 오케이. 여러분 이거 아세요? 게임기요. 분명히 게임기인데 전자오락기는 아니에요. 공기로 쏘면은 올라가서 저기다 걸려. 보세요. 걸려. 아이씨. 어렸을 땐 아이씨 하면서 하진 않았어요. 지금 컸으니까 하는 거지. 이렇게 하고 너 링 이제 절로 가. 내려가 봐. 그러니까 여기를 누르면은 여기 공기가 쏴지고 여기 누르면 여기 공기가 쏴져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링을 다 걸면은 나한테 이득되는 거 하나도 없어. 뭐 나한테 좋은 거 하나도 없어. 네, 아무튼 그런 어떤 게임기. 오늘날에 닌텐도와 플레이스테이션이 있다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왜냐면 우리 어렸을 때는 요게 있었지롱. 테트리스 게임기. 근데 이게 좋은 게 뭐냐면은 한 99가지 게임이 돼요. 빠빠. 비행기 게임을 해볼게요. 빠라바바라바바라바바. 아, 그래갖고 비행기 피하는 거야. 아이! 이번 사고는 70대 30으로 보여집니다. 한 판만 더 할게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한 판만 더 할게요. 또 멋있게 그래도 한 1판은 깨줘야지. 자, 앞으로 갑니다. 앞으로 갑니다. 앞으로 갑니다. 어, 좀 좁아졌어. 야이! 점점 길어집니다. 먹을수록 벽에 부딪히면 죽어요. 이거는 점점 한 칸씩 길어져요. 먹을수록 와 이거는 거의 뭐 프로게이머야. 어 거의 챔피언스리그 가도 되겠어 이거. 그야말로 그냥 우승을 계속해서 쓸어담고 있고 이번에 또다시 우승을 차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오 위험한데요. 야 이게 이렇게 결과 지어지네요. 게임기가 안 좋은 거. 네. 마지막으로 한 게임만 더 할게요. 제가 유일하게 잘하는 게임 하나. 테트리스. 빠빠빠빠라바바라바라바바바바. 근데 이게 한 번에 내리꽂는 게 안 된다. 지금부터 진짜예요. 아! 아! 봐준 거예요. 네 칸짜리 하나만 만들어 놓고 그래도 시원하게 한 줄 딱 없애는 거 보여드리고 그래야지. 아 이렇게 더럽게 안 나와. 이거 제가 못하는 게 아니고 얘가 이상하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이 아름다운 시간에 블록이 왜 이따위로 나와. 아 정말. 아 좀 잘 나오라고. 야 아, 두 칸만 내리고 끝낼게요. 아씨. 얘도 자석 칠판인데 조금 다릅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이런 식으로 칠판으로 그림을 그려요. 하트를 그려볼까요? 하트 이런 식으로 딱 그려. 자, 그런 다음에 이거 어떻게 하면 사라지냐. 왔다 가면 한 번 더 왔다 가면 네,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건 도장이에요. 그래서 딱 찍고 딱 하면은 딱 별 모양 남아있어. 하트 모양 딱 찍고 딱 하면은 이렇게 하트 모양 남아있어. 그래가지고 샥 바람을 불어서 공중부양을 시키는 겁니다. 신기하죠? 신기하다 그래요, 빨리. 구슬놀이. 구슬을 한 100원어치 200원어치 막 사가지고 주머니에다가 딸랑딸랑 거리면서 가지고 다녀. 구슬치기 그런 게임 방식이 되게 여러가지 있는데 우리 동네에서 그냥 유행하던 건 1대1 매치였습니다. 가위바위보 해서 이긴 사람이 먼저 까는 거예요. 이거 되게 힘들어요 생각보다. 원 투 이거 한 방에 된다. 내가 어렸을 때 이거 되게 잘했어. 어렸을 때 잘했어요. 저쪽에서 해볼게요. 이쪽에서 해서 부정 탔어 지금. 자 이거 치면은 진짜 유튜브 각인데 이거. 공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공기. 요즘 친구들 아나? 이 아저씨가 어렸을 때는 운동장에서 막 돌멩이 주워서 하고 그랬어요. 이거 공기는 내가 잘하지. 10년만 먹어봅시다. 갑시다. 첫 찍기.
어, 손이 왜 이렇게 커졌어? 씨. 어렸을 때 이만하지 않았는데. 두 개. 편집으로 잘한 걸로 해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아! 요것도 다들 아실 겁니다. 탱탱볼. 뽑기라 그랬거든요, 어렸을 때. 100원 놓고서 싹 돌리면 이게 딱 나와. 그래갖고 맨날 얌체공 가지고 놀고 막 그랬어요. 얌체공은 근데 저 아슬할 때도 많이 막 가지고 놀던 막 그런 거라서 막 이런 거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아슬할 때. 막 이런 거 되게 많이 했어요. 자,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33살 유튜버 JJ의 추억의 장난감 놀이 2부에서 계속됩니다. 빠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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